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국수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뚜기 소면의 조리 방법을 보면 1인분의 양이 대략 100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물에 삶아 익히면 물을 빨아들인 면의 양은 300g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수가 물을 먹는 양은 겉면은 약 3배가 되고 생면은 2배 정도의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보면 국수집이 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장사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재미있어지는데요. 면이 물을 먹고 몸집을 불리는 시간을 보면 수타우동 100g을 물에 삶기 시작해서 13분이 지나면 2배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사누키 우동 같은 경우는 13분을 삶아도 가운데 부분은 물을 흡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알덴테 상태로 가장 맛있어지는 시간이 13분이기도 합니다. 중량을 늘리면서 식감까지 지키는군요. 삶는 시간을 지키면 맛과 양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3분을 넘겨 삶으면 우동면이 3배로 커지는 건 아닐지 궁금한데요. 가운데 부분까지 부드러워지는 20분 내외로 삶으면 약 220g 무게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께에 따라 다르겠죠? 겉면은 수분을 14%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100g의 겉면은 밀가루가 90g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삶으면 위에서도 이야기한 3배의 무게로 뻥튀기 되는 거죠. 다음으로 생면 무게 100g의 우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55g의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나머지가 물과 소금인데요. 완성된 100g의 생면을 13분 삶으면 200g의 우동이 완성됩니다. 2배가 되는 것이네요. 국수면이라는 것이 고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루에 물을 타서 만들게 됩니다. 만들기 시작해서 물이 들어가고 삶아지면서도 물을 빨아들여 몸집을 부풀립니다. 면 중에 물의 비중이 70% 가까이 될 때도 있는 거죠. 뭐 이 정도면 거의 국수집이 아니라 물장사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요? 메뉴에 따라 그릇에 육수를 또 부어줍니다. 오늘부터 국수집에 들어갈 때는 물 먹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